또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운영했다고 하는 댓글팀이 그냥 몇몇만 움직였었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어떤 그 뭐 지지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걸 장여찬 전 최고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공개해버리면 파장이 훨씬 더 크고 한동훈 전 장관은 그냥 물러나야 될 정도, 아니 수사받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지지자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걸 불법적인 행동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이 대위님 웃기는 글 하나 주셨네. 우리도 댓글팀인가? 백운기 댓글팀? 그러셨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 어제 이 소식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김건희 모시는 행정관이 있죠. 윤 씨인가요? 윤모인가요? 유모. 예. 근데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받은 거 그날 김건희가 바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생각하다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해서 나온 거잖아요. 김종국 원장님, 이러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김건희는 그렇지 돌려주라고 했을 텐데 행정관이 깜빡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유모 행정관을 탓하면서 왜 국모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요. 이게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판이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전 이게 참 비극적인 게요. 유모 행정관이면 제가 볼 때는 뭐 5급 아니면 4급 아니면 3급일 겁니다. 근데 아마 3급은 아닌 것 같아요. 선임이라고 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 5급일 텐데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의 깜빡으로 다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2022년 9월 달에 받은 명품 백이었는데 그 다음날 돌려보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운영해 와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이걸 믿으라고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가 볼 땐 국민들 보고 약오르지 이렇게 예를 들면 약 올리는 겁니까? 완전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상상력까지 발휘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사안이다,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말을 믿을 수 없는 게요.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선물할 때 김건희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유 뭐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계속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이거 세우세요. 아유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아유. 이거 말 정말 할 말이었어요. 자꾸 이런 거 안 해 왜? 또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즉각 돌려주라고 그랬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도 수준인데 이건 너무 들통난 거짓말인데 댓글을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렇다가 대통령실에서 분실했다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청와대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로펌이 된 것 같습니다. 전직 행정관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전직 행정관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아마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진짜 바보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해야 됩니다. 이딴 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동안 아니 이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또 뭐 국고에 귀속된 걸 돌려주면은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하고 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김건희 여사의 로펌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통령 배우자라면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사사로울 때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야 옳지요.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유 이런 건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논리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방패를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았습니까? 국고 횡령이다 돌려주면 이건 이미 국고로 귀속이 됐으니까 이게 그동안의 논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 횡령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친윤 중에 친윤 이철규 의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김성한 평론가님, 그러면 국고 횡령인데 왜 지금 이런 논리를 내세우냐 이거예요. 검찰이 이거 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예. 국고 횡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검찰이 이거 조사를 하려면은 이건 명품백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내놓으면 또 공개를 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가장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차상문 사건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이 7월 30일 국가안보실 회의 때 차상문 관련된 있는 거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경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막 여론이 몰리고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썼던 통화기록까지 막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화내면 안 됩니까?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아니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범법을 보면은 수사권도 없는 저 기관인데 왜 그럼 혐의를 적시해서 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가지고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와가지고 아 대통령은 그날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화도 안 냈습니다. 우리 전혀 모릅니다 내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맞는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요. 이게 지금 명품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글보가 그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취지가 수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지시를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래서 이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황당한 거는 아까 대통령 기록물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을 만한, 이거 수상한데 받을 만한 물건 아니야. 되돌려줘. 라고 말했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를 김 여사도 알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 되잖아요. 지금 받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줄.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거짓말을 하나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아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딱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국고횡령, 주거침입 뭐 이런 식으로 스토킹까지. 근데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아 그러면 일단 김건희는 살리자. 야 네가 독박 써.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될 거다. 아직은 뭐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언제 또 뭐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또 그러는 겁니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기한이 있나요? 아, 저 거짓말이에요. 예.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5월 30일 날 생산한 자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8월 31일 날 그 소위 대통령 기록물 관장이 그거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9월 달에 받았으면 2023년도 8월 달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저것도 확인 안 한 거예요. 확인 안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히 대통령 부인에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감히. 근데 만약에 이게 본인들이 알고 있고 대통령 부인에게 물어봐서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면 이미 작년 8월 31일 날 등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한이 도래를 어떻게 안 해요. 무슨 예를 들면 기한이 무슨 5년 단위로 도래합니까? 매년 단위로 오게 돼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인 건데 이 대통령 부인 때문인지 아니면 유무행정관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제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예. 아까 뀐 거잖아요. 다음날 돌려보내라고 한 거였잖아요. 현명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얘기 안 해가지고 국민 앞에 서가지고 제 부인이 그걸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위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입니까? 그리고 부인은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다음날 내가 원래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해야죠. 대통령이 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대통령 부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하나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말에 의하면 거짓말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나랍니까?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돼요. 2022년 9월 13일 날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넸잖아요. 예. 그 디올백을 받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 행정관실, 코바나 콘텐츠 출신, 그때 그 사저팀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사저 안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가방을. 그래서 김 여사가 그걸 풀어보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걸 뭘 줬어? 이거 뭐 혼자 수상해. 그래가지고 풀어보라고 시키니까 명품백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 잊고 그걸 계속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 관련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 쪽에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이 반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그거 이거 깜빡 잊고 이거 여사님이 반환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네? 그럼 그때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거를 대통령실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또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데 교대 있는데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다가 깜빡 잊고 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저하고 사저를 옮기잖아요. 관저로. 옮기는데 코바나 콘텐츠에 있는 물건도 같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사저에 두든가 아니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두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관저로 또 옮겨가지고 관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정관이 그 명품백을 이삿짐 나를 때 같이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깜빡 잊었다 그러면 옮길 때 여사님 제가 그때 깜빡 잊고 못 돌려줬네요. 그런 다음에 얘기 듣고 아이고 그래 빨리 돌려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저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놓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관저에다 두고 있다가 언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실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아니 뻔한 거짓말을 뭘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박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고. 깜빡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책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책은 버리고 갔는데 그 백은 가지고 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수도 받고 양념도 받고 다 받았다잖아요. 술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돌려주라고 수사 했을까요?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가 없대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얘기까지 나오니까 받을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하려고 논리적으로 앞뒤를 깨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얘기한 걸 다 거짓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검찰이
무혐의 수순으로 그림을 짜고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전혜연 대변인님, 저는 여기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요. 어찌 됐든 김건희가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개 행정관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달려버린 셈이 된 겁니다. 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제가 저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깜빡 잊었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린 걸로.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데리고 있었고 그걸 또 대통령실로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은 은인이죠. 근데 쭉 이렇게 지켜보셨지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킬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제가 굉장히 실력이 없는 로펌처럼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진실이 언젠가 다 밝혀지게 돼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지시를 했던 문자라던가 뭐 이걸 증빙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술만 있습니다. 진술은 얼마든지 덮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이상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어쨌든 문자 지금 다섯 건인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섯 건에 보면 저는 이거 받고 직원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깜빡 잊고 안 했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진술 하나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진술이 뒤엎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또 하나 저는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좀 있으면 결과가 며칠 후면 나올 텐데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감싸려고 할까? 오히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혹은 그동안 숨겨왔던 문자, 김건희 여사가 친윤계에게 보냈던 문자가 그 안에서 터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그 똑같은 논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문자 내용 막 공격받으니까 이거 다 공개하면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까면은 이 정권 다 위험해지는 거거든. 한번 까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행정관들 똑같아요. 만약에 깜빡 잊고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알고 안 돌려줬다는 거 알았는데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그때 행정관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줬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론이 행정관 잘라버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행정관 못 자르고 있어. 지금도 옆에다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르면 나가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못 만들면은 나 계속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공작하면 나 확 다 불어버릴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완전히 그 목숨 명주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행정관이. 네, 거꾸로. 저는 다음 얘기도 듣고 싶어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다음 날 보내라 그랬잖아요. 예.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그 다음 날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는지. 40만 원짜리 듀어스 27년산 위스키도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수사 전 희한한 게 디올백도 수사 중인데 이 두 가지는 수사 중이어서 변호인이 얘기할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디올백 수사는 끝난 건가? 근데 검찰이 참 친절한 양반들이에요. 압수수색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장 문서 보내가지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저는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들과 소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과 얘기해서 다 맞추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기짱님이요. 문자로 가방 찍어서 보낼 때 그럼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뻔히 갖고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문자 올 때 그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조천우님. 오른손이 한 짓 왼손이 알고 왼손이 한 짓 오른손이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들면 왼손이 불고 왼손이 마음에 안 들면 오른손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정필승 ROKMC 454 삼선동님 개인정보 다 노출하신 거 아닙니까? 애플 애들 드라마 만들면 30부작은 뽑아낸다. 조사루스님 하다하다 다음은 분실했다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앵간히 합시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조사루스님 감사합니다. 김진님 이 거짓말을 이 귀중한 시간에 거짓말임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앵커님과 세 분 패널 분들도 한심합니다.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김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심한 얘기만 더하면 예. 전 제일 궁금한 게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예요. 이건 저건 100% 분실했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먹었겠죠.
아,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 그 분실은 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걸 뭐, 이걸 뭐 들고 다니겠습니까? 슈크림 님도요, 양주가 국가 기록물이면 국가 기록물을 누가 마셨을까? 그런 글을 주셨어요. 참, 이걸 거짓말도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갑자기 7월 3일 날 검찰 참고인 조사관 그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거짓말 어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 했는지 저도 막 이제 헷갈려요. 하, 이렇게 거짓말을 무성의하고 날림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도 좀 정성을 들여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소화. 지금 김건희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저 거짓말이네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내지는 양심이 타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좀 오래 기다리셨죠? 정봉주 의원 인터뷰하느라고. 그런데 네. 정봉주 의원 아주 지금도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요. 그러니까요. 김유정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 활동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랑 대수는 달랐는데요. 네. 인연이 있다면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서 그 시민 추모 문화제 했거든요. 그때 같이 사회를 봤던 아~ 네, 그런 인연이 있고요. 공동 MC.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뭐 당생활 초창기에도 그때 서울시원가 하려고 하셨던가 그때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뵀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됐죠, 인연이.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이제 헌법 얘기 특별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초반에 윤석열한테 헌법책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이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헌절의 헌법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헌법 정신보다도 개헌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지금 헌법 바꿀 때는 됐지요. 그렇습니다. 뭐 개헌의 필요성은 거의 국민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일 텐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체제의 헌법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의 헌법을 파괴할 때 그걸 바로잡는 헌법 수호의 책임이 국민 내지는 국회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탄핵소추 권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권력이 이렇게 운용이 되는 건데 저는 그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옐로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두 장 나오면 레드카드 나오잖아요. 이제 레드카드 나오기 직전에 임박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정신을 안 차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뭐 탄핵으로 가는 그 흐름은 전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요즘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못 외우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가? 저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물론 세월호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얘기했던 그 순간부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 예. 찍어서 했을 때부터 아, 그 바른 말하고 정권의 쓴소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가 바로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접어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그런 연설이었거든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런 올바른 방향 제시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할 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그래요. 전혀 민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 술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매주 탄핵 집회 나가시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탄핵 청원, 입법 청원이 142만 명 넘어섰는데 142만 4, 5천 명을 가고 있네요. 예. 예. 이렇게 탄핵 그
요구가 강한데 보면은 과연 이제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 예. 근데 100도까지 아직 안 올라간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6년, 201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7년에는 전권 말기여서 탄핵이나 퇴진을 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나 언론사들까지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법약 당시 법약권 진보 세력도 일치 단결해서 투쟁한 것이 연인원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6달 동안 평화롭게 국민 항쟁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아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을 안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당연히 야당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이 당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0년, 2017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뭐 또는 온라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뭐 문화예술인 연예인들까지도 뭐 대거 참여하고 집회할 때마다 뭐 그 국민가수급 가수들이 나와서 뭐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 열기는 예. 덜 됐고 공감되었다, 덜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제가 마침 오늘 2시에 국회 차원에서 첫 번째 윤석열 탄핵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첫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주최로 국회 예. 차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거든요. 19일 날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 거고 오늘은 헌법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든가 정치가들 모여서 탄핵 토론인데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좀 저기 덜 성숙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6, 17년에 여론조사에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최소 8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꽃, 그다음에 광주방송 등등이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들이나 다른 여론조사들은 서슬프는 정권이 무서워가지고 아직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했거든요.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언론사도 했더라고요. 조원 CNI하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탄핵 찬성 여론이 55에서 60% 정도입니다. 이걸로는 국민의힘의 8명, 그 다음에 헌재 보수진 재판관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는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2% 모자라다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지금 한 10% 안팎 정도가 모자란 7대3, 7대2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행태를 봤을 때는 20%로 떨어질 거라는 거지. 부정 여론이 70% 가까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이 부정 여론이 사실은 탄핵 여론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태. 근데 뭐 오늘 예를 들면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둘이 또 폭로했잖아요. 나경원이 뭐 공소 취소해달라고. 예. 뭐 이제 계속 이런 내부적으로 폭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 국민들도 부정 여론에서 아, 안 되겠다. 이제 탄핵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라 경제에 이끌어가는 거 보면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탄핵해도 진작했어야 될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저것도 막고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혜병 특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그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일단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명품백 관련한 것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막 커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바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뭐 까먹어서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또 그걸 누가 믿냐 그러니까 담당 그 김건희 변호사가 최주우 변호사인가요? 한참 있다가 좀 뭐 생각이 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국면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꼬리를 자르니까 도마뱀 정권이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가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
나른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랍니다. 이런 변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 백주 대낮에 고가의 명품백을 겁도 없이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저는 신인규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렇게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왜 저렇게 해명을 했을까? 나는 그 의도가 참 궁금한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받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걸 책임을 이행하면 될 일인데 지금 김건희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 저 거짓말이네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내지는 양심이 타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명품백 문제를 계속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니 과거에 검찰총장 배우자가 옷을 받아도 온로비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했는데 이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술을 하면서 어떤 청탁들이 오고 갔다? 거기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명품백에 대한 성격 규정을 뇌물로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뭐 처음에는 뭐 청탁금지법 얘기가 좀 나오다가 또 대통령 기록물 얘기가 또 나오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본인들의 입장조차도 즉 가이드라인조차도 통일되지 못하게 어설프게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 입장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다. 근데 아직 지정은 못했고 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도 못하면서 국가기관이 즉 검사 후배들이요. 아예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러면서 직무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고 직무 가능성이 없으면 뭐다.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최종 입장은 그냥 선물인데 내가 잘못은 한 것 같은데 그냥 돌려주라 그랬다. 근데 행정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 행정관의 잘못으로 내가 고초를 겪고 다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해명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채로 모순이 되고 거짓말이 나오면서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덮는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도덕성 내지는 그 거짓말의 수준을 즉 김건희 여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거짓으로 진실 못 덮거든요. 이건 뇌물 혐의다. 수사를 해야 된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청탁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탁금지법 정도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름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로 이제 아마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권익위는 왜 입장을 정리를 못하는 것이며 대통령 비서실은 왜 그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돌려주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이 말 저 말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신규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돌려주라고 했다 쳐요. 2022년 9월 13일 날 이걸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즉각 즉시 돌려줘라. 그런데 기분 상하지 않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러고 있다가 11월 그해 11월에 관저 한남동으로 입주를 하는데 이거를 들고 가서 관저 창고에다 넣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11월 22일 날 듣고
확인해 보니 관저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 대통령실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1월 22일부터는 그 대통령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돌려주는 건 횡령이다, 못 돌려준다라는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은 올해 7월 1일이죠.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정할지 말지를 올해 결정합니다. 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랬죠. 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얘기로는 그해 5월에 항상 그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려면 됐어야 됐다. 거짓말이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이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작년 11월 27일 날 이 동영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화들짝 놀라서 얘기를 해야죠. 그때야말로 격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즉시 돌려주라고 그날 얘기했었잖아. 이걸 여태 안 돌려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재형 목사에게 그 이후로 어떠한 돌려주라는 시도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국민 보고 믿으라고요?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실수한 거야? 깜빡한 거야? 이 얘기를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이 올 2월 달에 KBS하고 녹화 대담할 때 이 얘기 하셨어야죠. 예.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집사람이 돌려주라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것도 안 됐으면 5월 9일 날 기자회견 할 때 제 집사람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 할 때도 이 말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것도 안 됐다면 김건희 여사가 올해 문자를 5번이나 보냈다고 공개가 됐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1000번 10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허락만 해주시면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건의 사정은 이렇게 됐던 것인데 예. 안 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7월 3일 날 검찰 창고인 조사관 그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웅기TV에서 이태양 명주 조를 만들어내고 인구에 엄청 회자가 됐잖아요. 이태양 명주 시민연대가 결성될 정도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상병 일주기 때 추모제도 해병대벽연대랑 이제 그 단체가 주최를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됐는데 저는 우리 배웅기TV랑 정어련들 같이 윤석열, 김건희 거짓말 어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막 이제 헷갈려요.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무성의하고 날림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도 좀 정성을 들여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속아 아니 이제 아예 뭐 그래 첫날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 디올백 가방 뜯어보지도 않았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뜯어본 흔적이 났나 봐죠. 또 느닷없이 아 뜯어는 봤는데 사용을 안 했답니다. 아 또 그랬어요? 예, 이것도 이 거짓말을 밝혀졌어요. 그 처음에는 그만한 컨텐츠에 뒀다 왔다가 관저에 뒀다는 게 확인해 관저에 뒀다는 것은 쓰려고 갖고 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느닷없이 또 그 대통령실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또 뭐 반환창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선물 반환창고 보다는 안 보여주잖아. 없을 거거든요. 선물 반환창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국가 기록물 저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바로 돌려줬겠죠. 근데 반환창고가 아니라 이러면 돌려줄 때 대기하고 있는 뭐 공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못 보여주잖아요.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를 연구해온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던 분들 저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점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는 보통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에 대해서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처음에 너무 이제 개인적 분노가 증오로 돼서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아이빌리브 사갈 때 뭐 내가 남편을 만난 날 검사했는데 무서웠어요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태도를 보면요 목소리도 다 조작을 하고 실제 평소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숨도 굉장히 조율하면서 까불까불하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아주 얌전한 척 조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첫 번째 사과 예. 그것도 사실 진실한 사과도 아니죠.
남편한테 사과하는 거였잖아요. 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최근 벌어진 상황을 다 보면요. 아 맞다. 진짜 순소리와 이미지까지 계속 조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확신이 들고요. 지금 왜 그럼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하게 됐느냐? 사실 김건희가 V0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그냥 얌전히 살아가는 근데 약간 사회 문제에 관심이나 정치 문제까지 조금 나대다 걸린 정도였으면요. 벌써 용산 집무실에서 정리를 했죠. 사과를 했던 뭐 해명을 했던 아니면 벌써 공개. 근데 서슬퍼런 V0인데 이 사람한테 조언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심기를 보면서 마구 둘러대다 보니까 전부 충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김건희 씨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김건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니 한동훈이한테 사실은 뭐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과 의사가 아니라 한동훈은 그렇게 읽었다잖아요.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요즘 막 이 변호사 보면 김건희 변호사 막 큰소리 치거든요. 우리 여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 다 피해자야 공작이야 어 바로 돌려달라고 그랬어.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5번이나 보내서 그렇게 막 네가 사과하라면 사과할게 이렇게 매달립니까? 동훈아 나 잘못한 거 없어. 네 형수 깨끗해. 내가 그날 첫날 돌려달라 그랬어. 이 바보 같은 행정관들이 깜빡했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는 거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날 그 영상 한번 돌려보십시오. 추링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또 사왔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예. 뭘 돌려준다. 원래 돌려줄 사람 같으면은 그날 영상에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걸 왜 가져오시냐고. 아 이거 오해 이거 오얀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래. 이거 갖고 오신 거 자체가 문제다. 당장 이거는 챙겨 가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놓고 갔으면은 뭐 나중에 돌려줘라. 이게 스토리가 맞지. 아이고 이걸 또 왜 사오세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을 너무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김건희 여사 조작하는 거 보니까 8대 조작 정도 되더라고요. 8대. 오. 논문 조작, 경력 조작,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증명 조작, 노선 조작, 그리고 이제 법률까지 조작하죠. 이제 여론 조작까지 나오고 있어요. 댓글팀까지. 그러니까 이 8대 조작인데 아니, 기왕 조작하는 김에 이제 10대 조작으로 이제 숫자가 10이 많으니까 이제 완전수로 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8대 조작입니다. 이제 디올백 조작까지 있네. 김건희 씨는 뭐 5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던데요. 아, 5대 조작으로 이제 저도 하나만 또 덧붙이면 만약에 정말 첫날 그래 돌려달라고 했다면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랑 그 행정관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중저가의 선물 올리면 답도 없던 분들이 샤넬 향수나 디올백 올리니까 바로 답 잡고 일정 잡아주던 분들이거든요. 보통은 아 이게 문제 됐으니까 돌려달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경황 없을 때. 그럼 다 흔적을 남겨놓게 해서 카톡에 바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얼른 이거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두고 가셨네. 남기죠. 저랑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험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 신규 변호사 말씀처럼 아이고 내가 꼬았어요. 이것까지만 제가 받을게요. 이제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니,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면 네. 그 디올 그거를 쇼핑백에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뭐죠? 이거 이 디올백 이거 왜 올린 겁니까? 이 쇼핑백 뭡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고 아니 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 친구끼리도 뭔가 사진을 올리면 이거 뭐냐? 라고 묻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유 자꾸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분이 갑자기 불편하지 않게 꼭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날 밤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요. 검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뭐 압수수색이 우리나라 검찰 전 세계적으로 주특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빨리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면 이 백부터 확보해야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발 그 백을 좀 제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사정사정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검찰의 모습인데 예. 뭘 여사를 불러다가 수사를 해요. 이원석 검찰총장 빨리 책임져요. 신흥규 대표님한테 네. 8대 조작에
얼굴 조작도 추가해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고 이제 개명한 것까지 넣으면 이제 10대 조작이 10대 조작이네. 일단은 뭐 개명이야 많이들 하시니까 그건 조작은 아니니까요. 예. 9대 조작까지로 하겠습니다. 9대 과거 조작. 예. 요즘에 이제 김건희 씨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걱정들이 보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수 한 매체를 봤더니 상당히 걱정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김건희 씨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늦었죠. 늦었고 오늘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아까 정봉주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함께 했던 그것을 넘어선 관계는 아닌가? 요즘에 이제 삼부통 언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자가 그 얘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X하고 할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X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상장살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4-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요번에 지금 그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라임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네.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아직까지 추정이고 예. 저 녹취만 갖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주가 조작 공범인데요. 예. 그 멋쟁 해병 안에 있던 예. 사람이고 임성근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던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분이 이제 녹취까지도 허언이다 허풍이다 얘기하다가 또 진실을 얘기한 식으로 또 지금도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 속에서 군에는 수사와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카톡에 나오는 내용들로는 이거 뭐 주가 조작에 혹시 뭐 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는 데다가 지금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서 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이제 그 구치소 로비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구치소나 이런 수사 업무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내밀하고 이것이 외부에서 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 장벽만 뚫고 들어가면 또 얼마든지 로비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 거라서 아마 거기에 관한 지금 이종호의 개인 논란?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V1은 최순실, V2는 정윤회, V3는 박근혜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V1은 김건희, V2는 이종호, V3는 윤석열 아니야? 딱 이런 공식이 지금 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종호가 매우 구체적이고 지금 아주 신빙성 있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의 단서로 저는 반드시 지금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될 수준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관련해서 안진걸 소장님 좀 아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호가 이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중에 이제 뭐 넘버 2, 3쯤 되는 거 넘버는 권오수 예.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란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이사까지 김건희 씨가 명함 만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정도 특수관계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권오수 일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팩트로 확인했거든요. 사진도 나와 있고.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이 주가 조작범들이. 그러니, 예를 들면, 이종호 씨가 그 전에 또 결혼 전에 만났다. 따로 만났고, 누구랑 또 만났냐. 권오수랑 만났다. 이것까지 지금 다 지금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럼 정말로 가까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치소 관련해서도 결국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다는 원래는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4달 가까이 서울구치 더 머무는 걸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내용들은 사실 변호사님들 정도나 자세히 알까
이종호 씨가 알만한 내용들이 아닌데 예를 들면 라임 사건이 재수사가 되고 있다. 라임 사건에 참고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거면 이감을 안 가고 설구치 더 버틸 수 있다. 아주 그 수사를 잘하고 교정행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종호가 수술 안 하는 게 아니죠. 권력층에서 누가 그것을 알려준 거죠. 이종호한테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설구치 더 있게 하자. 근데 성공했어요. 보니까요. 4개월을 됐었다는 거 통상적인 거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김종대 전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번 19일 날 청문회에서 뭐가 더 터진다. 그리고 이종호만이 아니다. 로비스트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막 여기서 나오던데 아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지 또 다른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 VIP를 끼고 호가오이 또는 김건희 VIP랑 직접 내통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신규 변호사는 이제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농락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또 제보도 받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이종호 씨가 그 주가 조작에 완전히 계좌 관리하는 거의 주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체 말로 목소리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통화 녹취록을 다 따져보면요.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추천해서 개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체병 관련한 구명운동에도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구치소에 더 머무르게 하는 거에도 본인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항소심 끝나고도 조금 더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네 라는 얘기까지를 다 했는데 말하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종호라는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국정에 개입 안 한 곳은 또 어디인가 라고 저희가 따져 물지 않을 수 없고요. 더 뭔가 더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화통화를 10차례 한 것들을 그 공익제보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통화를 그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기록을 하나씩 열 때마다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는 막 잘도 꺼내가지고 자기가 막 거의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까 금방 당일날 돌려주라고 했다는 말과 버금가는 정도의 저는 뻥이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저리 가라 한 정도 수준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종호가 전 허언증 환자라고 안 보이고요. 예. 상당히 고급 정보를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구명 로비할 때요.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정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대통령이 하느냐. 그게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종호의 그 녹취를 보면은 2023년도 8월인데 2024년도 4월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게 뭐냐. 해병대 별 4개 달아준다. 별 3개가 4개가 되는 일을 이종호는 8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성근이를 지켜서 지금 사표 쓰면 안 되고 별 3개도 달고 이제 별 4개 생기면 임성근이 장군 사성 장군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인사에도 개입하고 구치소 편의도 봐주고 또 3부 체크하고 이게요. 이 주가 조작범들이 국정을 농단하거나 국정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이종호의 윗선, 이종호의 몸통을 좀 더 추가적인 저는 수사가 지금 필요한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송모 씨라는 사람도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녹취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보죠.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표명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저런 얘기를 진짜. 들어보면 어떤 그 거대한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 딱 거기에서 소외돼가지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쟤네들끼리 다 해먹는 다 해먹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들킬 것 같으면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딱 짚어지잖아요. 도대체 전 경호처 직원이 뭐간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김영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오니까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요. 경호실은 뛰어봤자죠. 저렇게 다 그 실제 녹취록이 있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니면 아닌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정권 2년 동안 벌어졌구나. 앞으로 임기 3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을까 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지경입니다. 아니 이종호가 누굽니까?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랑 공범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다 보니까 뭐 실제 구속이 된 건 아니지만 밖에 나와서 지금 모든 국정의 지금 중요한 부분마다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종호라는 사람의 손이 어디까지 뻗쳐 있을까? 내지는 그 윗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댔길래 이종호가 말을 하면 다 되고 또 미리 알고 있고 아 정말 그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한자어로는 어떤 언덕을 차지해서 이익을 누리는 걸 우리가 농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정을 주물르는 국정농락 아닙니까? 국정농락의 중심에 지금 김건희가 있다. 이 의심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종호 녹취록 중에 저도 섬찟했던 게 그 이제 사성장군 되잖아 해병대가 8개월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이 이럽니다. 곧 내년쯤에 곧 발표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올해 4월에 진짜. 언론 기사가 뜨거든요. 윤석열 권에서 이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라고. 내년쯤에 발표한다. 발표 시점까지 알고 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그냥 과장하거나 막 추정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도 뭐 곧 뭐 언젠가는 발표되지 않겠어.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모를 때.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년에 사승장은 발표가 곧 될 거야. 딱. 근데 진짜 4월에 발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김용현 경호처장도 펄쩍 뛰던데 아니 김용현이 실세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정권의 실세나 국정농단 이야기하면 김용현 그다음에 김건희 항상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경호도 막 그렇게 이틀 막 사지를 드러내고 하더라도 문책은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박수받는 집단인데 얼마든지 김용현이가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칼님이 삼부토건 1,000원, 5,000원 주식수 곱하기 4,000원 엄청난 돈 꼭 국정조사해야 했던 삼부토건이 그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얘기 나온 뒤로는 폭등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출렁거렸다 하는 것은 팩트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노리고 무슨 짓을 했다 이게 드러나면 그건 이제 끝장이죠. 이거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은 뭐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과 확실하게 궤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행위를 위해서 통치권을 사용했다 그러면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지금 명시적으로 나온 네. 것만 해도 최근에 뭐 사실 녹취 나온 것들, 예. 뭐 삼부토건 얘기부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만약 사실로 확인되어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서 통치권을 하는 것들, 이거는 탄핵 사유죠. 만약 예. 나오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야권에서 체계적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물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예. 너무 이제 그 청문회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국조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예.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160만 명 서명하셨다는 것 때문에 청문회 스타일로 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예. 저는 오히려 국조로 해가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증인들 출석시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효타 없이 너무 이런 게 빈번하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다소 이제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전공법으로 이런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특검이 안 되면 국조 해가지고 예. 낱낱이 밝히고 증인 출석시키고 공교롭게 이번에 그 이종호 대표라는 분은 예. 도이치 쪽에도 껴있고 여기도 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이준석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맞는 얘기인데 그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저 인터뷰한 것을 좀 들어봤는데 네. 기본적인 그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그런 건 탄핵소한대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을 담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예.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차별화 전략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이종호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걔가 똥을 끊지 주가조작범들이 그냥 그거 금방 손 떼겠습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고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두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삼부토건 관련한 것. 그다음에 소위 대한고래 프로젝트라고 석유 파내는 것. 그때 주가가 출렁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확실하게 저는 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천공 찾는데 이제는 천공을 찜쪄 먹을 정도로 앞서가는 이종호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한정훈님이라고 네. 이런 댓글 주셨어요. 천공과 건지는 분발하기를 종호한테 밀리잖아. 그러니까요. 밀리고 있어요 지금. 8개월 전에 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사건이 터지면 천공이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정호 어록도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될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녹취록이 더 나올 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삼부토건이 굉장히 주목받은 건 이제 우크라이나 예. 이제 특수 주가 폭등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이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 검찰 신문조서라든지요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삼부토건은 조성욱이라는 전 회장이 있고 지금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조영령인데 예.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삼부토건은 유명한 당시 그룹 회장은 윤석열의 손을 없으면 조남욱입니다. 근데 이 조남욱이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과 김건희를 무정수임하고 같이 연결시켜준 사람이고 김건희 최은순 일가랑 아주 윤석열과 함께 잘 어울렸던 당시에 향응이나 로비를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건 삼부토건 노조에서 예전에 삼부토건 노조에 직접 폭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그 조남욱의 일정에 윤석열, 김건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 시절인데 그룹 회장이랑 그런 관계를 여러 번 가진 거 뭐 사롱, 골프장 이것도 이제 당시 부적절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 하냐면 녹취록에 아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우리는 고노 두 사람을 아주 자기가 친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또 고노 회장은 우리는 수십 년 된 사이지 조남욱 회장님 아 우리도 너무 친한 이런 이게 녹취록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삼부토건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도이치몬드 주가 조작 세력이 다시 삼부토건하고 결합했다면 삼부토건을 아주 잘 아는 김건희 여사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수로 이번에 뭐 가축가 조작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했나 부당이 됐나 이런 추정 외에 삼부토건과 특수관계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뭔가 이종호 등하고 뭔가 모종의 무슨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건뿐만 아니라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말에 대해서 참 동의가 어려운 게 예. 지금 양두구역에서 그 개고기의 효과가 지금 전국민이 상한 개고기를 먹고 배탈 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고기를 양머리 걸고서 팔았던 사람이라면은 그 죄를 씻어야죠. 그럼 그 죄를 씻는 방법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보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탄핵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청문회가 지금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하자. 그럼 본인은 국회의원인데 왜 안 합니까? 국회의원이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 밖에 있는 평론가들이야. 아, 이런 방법 해라. 더 세게 해라. 약하게 해라.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불만이고 청문회 너무 약하다. 그거 왜 하고 있냐? 국정조사로 세게 가야 된다. 왜 발이 안 합니까? 국정조사로?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게 양두구육이죠. 여전히 양두구육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전에도 이준석 의원 말 듣고 참 제 귀를 의심했던 게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느 한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가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죄송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 청문회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효하지 않다. 그럼 본인이 국정조사를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저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은 정말 국민들 너무 괴롭거든요. 그 너무 답답한데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아직도 평론가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전 매우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국회의원 된 것으로 크게 만족해서 상당히 본인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냥 국회의원 너무 되고 싶은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사실 탄핵이나 퇴진이나 하야나 또는 그에 준하는 투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고 또 위험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극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거고 옛날에 할 때 지지자가 겹쳤을 테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2030원 지지를 많이 받는 걸 항상 자랑하잖아요. 그걸 자산으로 성장해갖고. 근데 지금 20대 30대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10% 20%도 안 됩니다. 정말 분노가 크고 절망이 큰데 먹고 사는 문제나 앞길이 답답하니까 데모조차 못하고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안 나오신 것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경향까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살고 있거든요. 뭐 작년에 지금 사업자, 폐업자 숫자만 99만 개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 최대라는 것도 하긴. 그리고 막 폐업하고 있는 분들이 데모 나가겠습니까? 막 속으로는 증오를 해도 분노를 해도 그 폐업한 데만 비용도 한 2천만 원 안팎이 된대요. 그거 마련하는 것도 폐업도 돈 없으면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정말 본인이 그 이야기 됐거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자기가 선거운동 총괄했지만 단 한 번도 선대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데 인수위에서 뜬 것 같다라고. 이분은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문제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문제는. 그럼 본인이 뭐라도 하나 더 폭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20대 30대들의 절망을 안고 더 대차게 싸우겠다. 탄핵이나 퇴진은 섣부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강력한 경고와 규탄하겠다 해야 되는데 정말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한가하죠. 뭐. 아니 한가할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제가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집회에 가서 이 더운 날씨에 뭐 저만 더웠겠습니까? 저도 나가서 한 6시간을 태양볕에서 행진도 하고 끝까지 있다가 나왔거든요. 한 이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먹고 이 더우니까요. 옷도 덥고 이러니까. 근데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시원한 에어컨만 쐬고 국회에서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고 한심해 보이면은 그럼 본인이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이건 나쁜 정치 행태죠. 그쵸. 그럼 밖에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든가. 이준석 의원이 그러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 됐을 때 그때 내 포지션은 어디일까 이런 득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 한 번 하는 걸 본인의 정치 목표가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전 대선도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네,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본인이 이 민주 개혁 세력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보수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윤석열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 만들어서 나간 것인데 언제든지 본인은 보수 쪽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감나라 배나라만 하는 거죠. 본인이 예.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진짜 많거든요.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한데 예. 저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관찰자 시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향후에 있을 상황에서 내가 보수 쪽에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식으로밖에 예. 보이지 않는 것이고 뭐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인재 발굴이나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됩니까? 정치 행태가 누적이 돼서 그 당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것도. 그래서 김건희의 말만 예.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말도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준석 평가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아니 한번 백무팀에서 초대해서 예. 심층 대담. 공격적인 백운기의 질문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준 대표님 때 이런 조언도 해드리고 싶어요. 20대 국회 때 박근혜 정권의 이제 모순이 점점 극에 달해갈 때 이제 탄핵되기 전에 장하나라는 청년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네. 그분이 당시에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그 박근혜 정권의 어떤 큰 문제점이 나온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하라, 탄핵하자. 이런 해서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었죠. 어쨌든 국회의원이 아직 논의가 무리지 않았는데 뭐 근거도 빈약해,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데 탄핵해라고 주장. 근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2030 세대 중에는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권의 문제점을,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국회의원 한 명이, 청년 국회의원이 그래도 절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청년이 저런 폐기로 저 정도 당장 탄핵은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은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런 주장을 함으로써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본인이 큰 꿈을 품고 있다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너무 마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3인칭으로 평론하는 듯한. 예. 그건 지금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게다가 장하나 의원도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 다했지만 그때 장하나 의원보다 훨씬 스피커가 커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김수석 의원은 빅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과 대항해서 본인이 어쨌거나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승자인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정말 많거든요. 개혁신당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방관자처럼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 내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예. 뭔가 그런 기회주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죠. 이준석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지프로그님, 이준석은 양쪽 눈치 보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수 밤바다님, 신인기 대표와 1대1 토론 공개 요청. 아, 좋습니다. 용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뭐 답안만 주신다고 하면은 예. 아,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좀 올바르게 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된다면 맨 먼저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저는 그것을 그 과거에도 알았는지 내지는 모르고 바뀌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 사과할 용인이 있는지, 그리고 사과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맞게 해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맨 처음 질문을 그걸 했었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얼버무리다. 근데 이준석 화법이 있어요. 그게 네. 한동훈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오늘 네. 아침에도 국민의힘 토론할 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한동훈 화법에 성가시하시던데 물어보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합니다. 아. 빙빙 돌리면서 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1대1 토론할 때 나경원 후보가 약간 스킬이 좀 부족했던 거고 아하. 쪼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나경원 후보가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탄핵 얘기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 자기들끼리 탄핵 놓고 막 이렇게 탄핵 열차를 타버린 탄핵 열차를 네. 타버렸어요. 기관사는 뭐 당대표 예. 후보들이 지금 열차에 모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를 거기 전당대회장에 틀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이 탄핵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는 뭐 나경원 원희룡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탄핵을 정말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박 전 대통령님 탄핵 그 지음보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원희룡, 나경원 같은 분이 하고 계세요. 아, 그런 무책임한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막아야 하고 당연합니다. 그걸 가장 잘 막을 사람은 접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아니, 웃음이 나는데요. 그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추경원내 대표나 뭐 이쪽 지도부에서 민주당에게 여전히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대표 후보자들이 지금 대선 불복인지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추경원 원내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 자체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네. 말을 빌리자면은 탄핵의 노래는 이 민심의 청원을 반영한 거거든요. 노래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정어리 TV에서도 그 노래를 틀고 있고 또 원희룡 나경원도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국민의 컨센서스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 컨센서스에 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여기도 말로만 민심 떠들잖아요. 말로는 떠드는데 결국 민심을 쫓지 않고 윤심을 쫓아갑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그만하라는 게 전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너무 힘들어서 탄핵은 이야기를 자연발생이 꺼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2년 가까이 이제 탄핵이나 퇴진 규탄 운동하면서 정치가들 만나면 절대 꺼내지 않는 말이 규탄 뭐 아웃이란 말도 써요. 아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 좀 레토릭으로 하잖아요. 보면 다른 나라도 시위할 때 보면 이제 항의하는 정치인에 아웃이란 말 많이 쓰는데 탄핵은 절대 안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민호 의원님은 토론회에서 탄핵이란 말 안 써요. 그냥 뭐 국민들의 궁극적인 어떤 수단 막 이런 이야기로 빙빙 놀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분들 때문에 탄핵이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저분도 쓰셨네요. 추경. 예. 아니 아예 뒤에 그 거는 걸 뭐라고 부르죠? 백드롭에. 예. 야. 거기에 크게도 민주당 쓰셨네.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동참하겠다는 약간의 뉘앙스 같아요. 근데 빨간 밑줄도 걸어오셨네. 빨간줄까지 예. 꼼꼼하셔라. 아. 여차하면 같이 하겠네. 제안을 해보시죠. 아니 저쪽에서 제안하는 건 같은데요. 아무튼 저렇게 하면 탄핵 역풍이 불 거라고 저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탄핵에 신중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현재 탄핵 여론이 7, 80%가 안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60% 안팎인 건 맞는데 단지 탄핵을 준다는 당에서 역풍은 없다라는 분석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주장했더니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는 건 사실이어서 근거가 조금 더 쌓이면 탄핵을 지지한 요는 70%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 예. 게 저는 탄핵의 역풍은 없고요. 예. 이미 국민적 용어가 됐고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불이 붙지 않느냐.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더 먼저 일찍 시작하셨고 얼마나 고생해 오셨는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꿔봤는데 네. 효능감이 없었다. 그게 첫 번째 국민들의 마음에 걸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탄핵을 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대한 수권 세력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조금 미심쩍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저는 그 대한 부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저 그 생각이 꼭 듭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그런 것을 물어봤죠. 왜 아직은 이렇게 정점에 못 올라갔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면 민주당 지지율이 70% 정도 돼야 정상이네. 뭐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는 그렇죠. 넘어야 이게 확 바뀌어도 맞아요.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민주당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 듭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저는 윤석열은 탄핵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핵 얘기해가지고 결국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임기 내내 탄핵 달고 다니는 대통령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귀여운 호랑이님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탄핵이든 뭐든 이제 지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한 2년 지나니까 다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그래요. 귀여운 호랑이님 의견 그런 생각하실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 탄핵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다 뭉겨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 폭발력도 없고 젖은 장작 돼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너네들 지치겠지. 그런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김남희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솔직히 매주 촛불집회 하는데 지친 거죠. 그것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대낮에 하니 밤에 해요. 퇴근하고도 갈 수 있게 밤에 해야 촛불이 더 빛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그래 안진걸 소장님 좀 이 네. 더운데 예. 박근혜 때 탄핵을 때는 좀 이제 저녁이었죠. 저녁이었고 예. 또 추워졌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한여름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매주 토요일 탄핵 집회라는 촛불 행동은 오후 6시로
미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양명주 시민연대 집회는 오후 7시로 미루고 다들 6시, 7시로 미뤘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또 청년들의 시민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집회 내용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예.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이제 탄핵 집회 참여하는데 좀 더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울시청역 7번 7구에 우리 이채양 명주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면 시원한 음료도 드리고 이번에는 이채양 명주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드리니까 혹시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부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의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건강 음식 드시고 이열치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댓글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이요. 진주님, 김형봉님, 귀여운 호랑이님, 김남희님, 한정훈님 그리고 JDID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님 오늘 재밌었죠. 천공 건지는 분발해라. 종호가 뛰고 있다. 예, 오늘 재미있는 댓글 많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송경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씩 이제 힘을 좀 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신인규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한동훈이 나경원이나 원희룡하고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김건희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의 단초를 김건희 쪽이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인 간에 오고 간 문자가 어떻게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건 김건희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 한동훈 되는 거 안 돼. 그리고 우리 남편도 반대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원희룡이 되든지 아니면 한동훈은 안 되면 돼라고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도 씹어버려. 그리고 사과도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뀔까라고 생각했겠죠. 그 머리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오히려 지금 더 굳어져 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용산이 도와줄 거야 하는데 이제 김건희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데 등장하면서 보니까 아 지금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안 걸리는 데가 최혜병 특검에도 걸려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을까 보니까 이종호가 있고 이종호가 김건희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결국은 보다 못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익 제보자가 되면 신원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누군 줄은 짐작하고 알고 있었지만 공익 제보자 신분이라서 공개를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지요. 얼굴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 나와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자기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자기가 우리가 다 그 결혼시켜준 거야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 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야 될 때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눠서. 그럴 때 이제 V1, V2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종호 전 대표가 뭔가 입을 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굉장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내일이 이제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맞습니다.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종호 얘기, 뭐 VIP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김규현 얘기했다가 그거 자기도 생각하기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김건희라고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자를 털면 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운영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김건희 폴더라는 김건희 여사 이름의 폴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른바 쩐주들이 다 무죄 받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수사는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큰 수익을 못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연순 모녀 같은 경우에는 23억인가요? 수익을 올렸어요. 주가 조작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 의견서 윤석열 정부에 검찰에서 올린 의견서입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봤더니 2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구나라고 하는 거. 그 수익 누가 올려줬습니까? 이종호 씨가 관여했 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심에서 본인은 상당한 주범 역할을 했다. 처남까지 끌어들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서로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너는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줘야 돼. 나는 승진해도 경찰이든 뭐 누구든 해병이든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죠. 왜?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입 벌리는 순간 상대가 다치고 상대는 내 이익을 들어줄 수 있는 권력에 있으니까. 대단히 구태이자 정말 독재 정권 때나 봤던 풍경이 정말 이 낯선 풍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곳곳에서요. 해병뿐만 아니라 경찰 여기저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느닷없이 나오고 오늘은 또 심평 변호사가 나도 전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대단히 낯선 풍경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참담합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예. 그 내부 고발자로 이제 결심하게 된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돕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런 과정이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영화 내부자들 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김기현 변호사가 실제 그 해병 모임 5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잘 알고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사실은.
이 다섯 명의 모임에서 이종호 대표를 비롯한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내부 얘기를 듣고 아 박정은 대령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이게 좀 내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내부자로서 얻었던 정보를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 김기현 변호사 취득한 정보가 물론 전화 녹취록도 있고 만나서 들었던 것도 있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종호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우리가 시켰다. 네. 예. 네. 그러니까요. 결혼 전부터 알았다. 그럼 이종호 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일정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예? 그 멤버들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그 전에 알았다는 거는 예. 맞는 게 지금 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맨날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결혼하기 전에 예. 했던 예. 일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예. 좀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김건희하고 이종호는 잘 알았던 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는 얘기예요. 예. 비밀을 공유한 사이. 지금 우리 저 장 변호사께서 얘기했는데 장 변호사가 누군가가 한쪽이 얘기를 하면 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입틀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입을 막으려면 그거에 상응한 대가를 또 어떤가의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협박하든지. 그러면 한쪽은 이미 권력의 최정점에 가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주변에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VIP한테 얘기할 거야. 그만두지 말라 그래. 어? 어? 그 다음에 뭐 경무관? 별 하나 더 달아줄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서슴없이.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결혼도 시켜줬는데, 그리고 결혼시켜서, 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그 자리에 가는데 다 물심양면을 도왔다라는 뭐 뭔가의 자기 자신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군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막 개입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김건희가 도대체 국정에 손을 안 대는 부분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오지랖 넓은 국정 개입. 어디까지 이게 손이 뻗쳐져서 다뤄졌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종호라는 그 인물의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이어받아서 짐작을 해보자면 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좌에 간 이후에도 이 이종호라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충분히 연락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경찰 인사 그다음에 군 인사 등등의 요청도 하고 뭐 영향력도 행사하고 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나온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요 디올백을 받는 그런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취되기 전에 온 국민이 분노를 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주범인 권오수라는 이 주범과 예. 그다음에 이종호라는 이 종범인지 뭐 주범인지 모르지만 이들의 재판 과정에요. 김건희 씨의 계좌 등등의 여러 가지를 관련된 자료가 새로운 자료가 그래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37회나 추가로 새롭게 등장했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재조사 내지는 추가 조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뭐 검찰 뭐 등등등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탈탈 털었던 뭐 건데 왜 이제 와서 더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국정에 온갖 곳에 다 김건희 여사를 이름을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그걸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가
거의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서 진작에 김건희가 부의 제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부님 이쯤 되면 이종호 게이트 아닌가요? 아마도 국정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탄핵의 명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글 주셨는데 경찰 관련된 것도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이종호를 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네. 등장하는 인물이 또 송모 씨가 있고 뭐 4명인가 5명인가 되죠? 5명.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줬던 사람은 송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한번 좀 잠깐 들어보죠. 사단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관제 총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이제 관제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사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청 사단부장 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이 조모 경무관이 예. 서울 영등포 경찰서 그 수사팀장한테 예. 그 마약 관련해서 예. 그 압박성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화한 그 내용을 지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거죠.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약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이 돼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 좀 봐줘라. 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드러나기 전에 야, 나 별 달아야 되는데 두 개 달아야 되는데 한번 좀 봐주고 이제 처음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서로서로 뭐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울면서 이제 호소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윤익은 경찰청장이 바로 감찰을 지시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인사혁신처에서 뭐 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되니까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겨우 내린 게 윤익은 청장의 직권 경고인가? 뭐 이런 정도로 끝낸 거예요. 이제 여기가 왜 다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나타난 조, 모 경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익은 청장이 감찰을 지시했는데도 살아났다. 이런 지금 의심이 가는 사안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을 지금 그, 지금 현재 경무관인데 치안감, 큰 뭔가 두 개짜리로 올려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개를 올리려면 이게 무슨 뭐 내부 감찰을 받았거나 뭐 징계가 있거나 안 되죠. 문제가 생긴 상황이 생기면 승진 자체가 안 예. 되니까 일단 거기를 한번 모마를 시켰고 경찰청장이 결국은 경징계로 완전히 거의 뭐 없는 것처럼 예.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그 MBC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청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마가 되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야, 하나 더 다른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럼 결국은 그 뒤에 배경은 누구냐? 그건 결국 부의 제로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윤경호 소장님. 이종호 지가 뭐길래 해병대 사령관 별 4개짜리로 만들어주고 경찰도 무궁화 별 2개 달아주고 그러냐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종호가 그러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허가 호의를 했겠느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보니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계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까지 내가 시켜준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옛날의 관계였느냐. 그러나
지금 이자들 이 경찰 승진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임성근을 뭐 해병대 사령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종호가 마치 지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에는 그 뒷배에 지금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처음 특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이게 지금 일파만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정농단의 꼬리가 잡혔다. 예.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실을 지금 사실상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결국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계속 대통령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국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런 사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결정을 하고 실제 추진력 있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럼 줄을 어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어디로 모이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실체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지금 전 대표의 녹취록이 나오는 이 부분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정말 이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는데 이거 가만둘 수 없죠. 당연히 추적해야죠. 밝혀야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누구냐. 김건희가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영등포 서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영등포 서에 마약 수사를 하는 팀에 관세청을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자료에 넣지 말고. 왜냐하면 수사 또 브리핑에 예정돼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청도 이 마약과 관련해서 연루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돼 보이는데 같은 공무원 아니냐. 읍소를 했다가 압박도 했다가 이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또 전화를 할 때는 이거 내 관세청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해놨다는 식으로 막 정지작업을 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데 어떻게 끝났느냐. 짚어주신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없음 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이걸 무마시킬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그 위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모 경무관이 어떤 사람이냐? 이 멋쟁 해병에서 활동하고 뭐 여러 뭐 별을 달아주니 뭐니 했을 때 별을 달아주겠다고 했던 그 인물. 그 방에는 없지만 그 방에 있는 인물이 대단히 오랫동안, 현재 경찰이 하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인물. 굉장히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다섯 명의 이 인어에서 뭔가 끌어주고 싶어 했던 동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이런 뭐 불이익을 경찰 내부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법 처리될 사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된 이 인물 이거 실체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됩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조경무관이라고 하는 자도 참 어설프네요. 그러게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정말 영등포 수사팀장한테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할 거면 만나자고 해서 울면서 부탁을 하든지 그래야지 전화로 나 이번에 잘 돼야 되는데 봐줘 이러면 누가 봐주겠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BC 보도의 핵심은 이 조모 경무관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 이제 직권남용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조모 경무관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문제 없다고 그냥 덮어버린 거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건데. 이 MBC 보도의 다른 한 측면에 보면요. 이 단톡방, 그 다음에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5인방의 핵심 그 이너서클, 거기에는 또 다른 현직 경찰 최모라는 또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최모라는 현직 경찰이 이 조 경무관의 인사 관련한 부탁도 이종호한테 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빙자해서 이거야말로 호가호이죠. 그렇게 해서 경찰이든 아니면 뭐 해병대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녔을까. 이거 당장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는 부글부글 끊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끌어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는 워낙 뭐가 많아서 그런지 어설퍼서 그런지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김철근 총장님. 대체로 이게 정권이 그 네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권 4년 차 정도 가면 그 정도 가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정권의 힘이나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막잖아요. 막고 누르고 오는데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정권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부 정보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이게 일단 국정 운영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총선 패배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내부 정보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말기 증상입니다. 말기 증상인데 3년이 남았는데 말기 증상으로 3년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다 잃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동력을 더 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붙이려면 전당대회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분당대회하고 자해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쪼든 거죠. 예. 망쪼든 거죠. 지금 사실 최재형 목사, 박정훈 대령, 김규현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그야말로 이 최고 권력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또 막아도 어느 정도 뭐 좀 상식을 가지고 막아야지 이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제보자가 민주당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참 체리 따봉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단톡방에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유착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편 인사들이 단톡방으로 우혹의 불씨를 지폈고 민주당은 이 불씨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을 탄핵의 도구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송호종 전 경호관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입니다. 사기 탄핵 게이트인지 이종호 게이트인지 김건희 게이트인지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런 얘기를 참 뻔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멘탈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임혜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하고 이렇게 체리 따봉 주고받았을 네. 때 그 이야기했던 그 행정관 있잖아요. 이번에 용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네,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네. 강모 선임 행정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자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권성동 의원을 말을 지금 들으면요. 그대로 반사시켜주고 싶고 좀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익 제보했다는 그 조명현 씨 있지 않습니까? 조명현 씨 이번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이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이거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열하니까요. 사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공당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때는 이게 공익이고 공익 제보자를 비판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비슷한 구면이 있죠. 왜냐하면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에 공천신청을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고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리고 본인이 그 카톡방에서 인지하게 된 그것들,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를 비트는 이야기만 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참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멘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치를 오래 하면 저렇게 됩니까? 저렇게 뻔뻔해야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5선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몰라요. 뭐 본인이 순장조 되겠습니까? 순장조 안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한마디로 황당한 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마지막 정점이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어요. 예?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검찰총장을 시켜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예? 그럼 대통령도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표현대로 하면? 사실 사실대로 안 보고 자꾸 꽈서 보려고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다고 팔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알지만 또 그런 얘기 방송에 사실 그래서 안 합니다만은 유리할 때는 팔고 불리할 때는 안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 참 양심도 없다. 그렇죠? 저는 저 이종호라는 인물이 지금 요소요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예.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석 상태로 나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들었던가.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면 저는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된다. 진짜 뭐 고소고발이 돼 있다면 긴급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에 귀가 솔깃 가긴 하던데요. 이종호 씨가 지금 듣자니까 청문회 뭐 증인으로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안 나오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안 나오겠다고 그랬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또 뭐 안 나오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찌 됐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임성근 구명 관련해서는 이종호라는 인물이 키 롤을 한 걸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점점 정황상 이렇게 증언도 나오고 녹취록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종호라는 인물이 이러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또 이런 황당한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호가요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제출했습니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가운데 못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종호 신원식 풍자자, 조태용 국정원장, 김괴한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문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실 행정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출석할 사람으로 했는데 불출석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 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제 국회 동의 청원으로 청문회를 연 그 전례가 좀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청문회 절차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를 때 완전히 의무로 뭐 이행명령장을 발동시킬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예. 국회가 그 정상적인 가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참석을 안 하면서. 근데 그때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국정조사. 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와 그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강제적인 조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고 특히 이제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공무원이 많고 기관도 대부분 공무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국정조사는 실시하면 물론 여당이 반대하겠죠.
반대하지만 나머지 정당이 많잖아요. 야 7당, 그 7당이 되는 거니까 야 7당이 연합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 자꾸 이게 청문회를 여러 번 하면 너무 김 빠질 수 있어요.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가 예.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아까도 제가 한 줄로 말씀드렸지만은 국정농단의 꼬리가 잡힌 상황이에요. 저는 청문회가, 이 꼬리를 빨리 예.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제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까? 뭔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들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인데 그러면 뭔가 좀 야당이 연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뭐 이렇게 따로 소리내지 말고 좀 뭐 대책회의 같은 것도 연속으로 해본다든지 이럴 필요 없습니까? 뜻을 같이 한다면? 뜻은 제가 보면 거의 일단 특검 다 동의하죠. 예. 국정조사 동의하죠. 하잖아요. 탄핵에는 동의합니까? 탄핵 얘기는 지금 민주당조차도 말 안 해요. 아직은? 예. 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권에서 꺼내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지. 특정돼야 되잖아요. 그 특정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실효적이다. 국정조사가 훨씬 실효성이 있고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검 가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특검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특검은 수사를 해서 법률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는 그 전에 사실상 정황 증거나 무슨 그 문서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탄핵 백서를 만들었던 한 분을 최근에 예. 만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그 당시 상황이 거의 이제 전방위적으로 가동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국정조사 당연히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도 되고 검찰 수사도 되고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가 되고 특검 막 선후관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검찰 수사를 시작이 먼저 됐으면서 또 특검까지 갔던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가동이 됐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뜨겁지는 않았고 점점 이게 피치가 올라갔는데 그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받아서 가장 유효한 수단을 채택하는 건 저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유효한 방편 중에 하나는 물론 청문회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제성이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를 열게 된 거는 이제 청원 네, 따른 거라서 청원의 귀결은요 관련 법을 찾아보면 최근에 그 밀양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행자부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관련 이제 부처로 넘기는 거예요.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도 5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문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외교 안보부로 또 외교부로 옮기는 겁니다. 이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비교적 뚜렷해서 이거는 이 정확하게 사안을 분별해서 국정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공수처 지금 뭐 기피한다 어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공수처 검찰로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예. 이 수사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말입니까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국회는 국회 일을 국정조사 등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국민이 지쳐있다 그 말씀이 저는 귀에 번쩍 들어오는데 내일이 최상병 순직 일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통신사의 통신기록도 다 지워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보존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럴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런 거에 특검만 목놓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 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조사 권한이 있었다면 진작 나서서 그 통신기록도 좀 확보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이 탄핵 운운하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200석 넘겨서 찬성 나오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헌재의 구성상 지금 이미 보수 우위로 굳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만 인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체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일주기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그냥 질질 시간만 끌었을까. 그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 말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치면 안 되는데 이제 뭔가 그냥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강력한 야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좀 바로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놈들 뭐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도 어느 정도 화가 나다가 지치고 또 우는 것도 어느 정도 울다 보면 지쳐가지고 더 못 울어요. 지금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맙시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아이고 너네들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날도 더운데 얼마나 나오겠어 비라도 더 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토요일 날 비 겁나게 오기를 막 용산 앞에다 뭐 뭐 저 관 묻어놨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다섯 개라면서요 다섯 개 오방관 최재형 목사님이 그 내용을 좀 아는 것 같던데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네. 한번 오시면 그거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 선정하겠습니다. 광고 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처럼 더위 덥고 힘들고 지칠 때 건강한 음식, 검증된 음식 드시고 힘을 내셔야 되는데 가격이 또 싸야 됩니다. 그런 거 정어리몰에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주변을 좀 꼼꼼히 살피시고요. 이럴 때 텔레비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주의보나 경보 발령하는 거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 문자는 오기는 오던데요. 꼬미맘님 비가 와도 정말 너무너무 오네요.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보셨다는 뉴스 보니 마음이 애효. 정어리 모든 분들 피해 없으시길 항상 운전 조심하시길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탈함을 얘기하셨던 천년바위님 정필성님 제이환이님 아주 날카로운 분석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상부님 저희가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모두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요 하셨는데 박혜림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파리님께서 새로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잇따라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1부 한 다음에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힘 빠져 하고 빨리 패널들 기다리는데 왜 1부에서 먼저 하냐면요. 12시부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 시간에 도저히 못 맞추겠다 하소연하시는 후보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러면은 앞부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한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